원장이 원장 할아버지가 고씨거든요. 그 할아버지 성을 따서 아마가 나 고전으로 된것 같아요. 아버지 성은 모르지.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고. 빌린 조씨지 뭐. 빌려왔으니까. 개똥이 개똥이 그냥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개똥이가 돼버린 거야. 내 이름이 없었던 거지 사실은. 동네 사람이 그러더래. 한날은 요 개똥이가 저 공항에서 강냉이 주워 먹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어머니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걔는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걔가 왜 거기 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가봤더니 아니 걔는 내가 거기서 강냉이 주워 먹고 있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빌린 박 씨가 되어 또 빌린 김 씨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독립문 앞 영천시장. 이곳에는 가수 박일준 씨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요? 네. 71년도요. 71년도에?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예. 여기서 장사를 하셨었어요, 옛날에.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무슨 장사요? 야채 장사. 아는데. 야채 장사도 하시고, 여름에는 과일 장사도 하시고. 전쟁 뒤 그의 양부모님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억지로 살아남아야 했던 이곳. 이미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 많았어요, 별명이. 뭐 깜씨, 깜둥이, 뭐 연탄, 뭐 수시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 시장 사람들이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가면은 저기 깜둥이 지나간다, 깜둥이 지나간다,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내가 막 가서 왜나 놀리냐. 그럼 우리 엄마가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양아머니는 무슨 죄가 됐겠냐. 당신도 애를 물론 못 가지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키웠지만은 그래도 나를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양아머니가. 혹시나 저 양아머니가 어떤 미군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미군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저 남을 갖다 키운 그런 죄밖에 없는데 그런 오해까지 어머니가 또 받는 거예요. 데뷔 44년 차 1세대 혼혈인 가수 박일준 씨. 이게 한 30살 됐을 때인가? 20 꽃내야 나왔을 때가 30도 안 됐을 때요. 응? 80년도니까. 80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지? 40년 전. 그러니까 스물 몇살 때야. 연계네, 연계. 연기 전에. 그래, 우리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꽃내야 됐다니까. 진짜 힘들었고 시선을 많이 받았던 게 결혼할 때. 그러니까 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양어머니가 느꼈던 고통은 결혼 후 아내 경혜 씨에게 대물림되었고 그 굴레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시선이 정말 그런 시선이요. 이렇게 딱 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뒤에서 이렇게 시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막 의식이 돼갖고 어떤 때는 안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 특히 이렇게 학교를 넣으니까 애들을 그래서 사립을 넣었거든요. 사립을 넣어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놀림 당할까봐 한 달이면 한 20일은 학교를 같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를 받게 된 것도 얼굴 때문에 면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딱 보자마자 너 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차별화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8, 19살 되니까 이제 점점 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저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왜 태어났겠냐 이거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틀리잖아요, 보기가. 그건 뭐 아까 놀림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게 순수하게 아,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었구나, 우리가. 전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사실은. 사진작가 이재갑 씨의 작업실. 그는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혈인들의 모습을 운명처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네, 20대 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27인가 8대 만났으니까. 20몇 년을 사진 찍었으니까. 내 삶의 혼혈인을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 내 삶의 3분의 2 형이 이 형님들하고 살았잖아, 어쨌든. 그래, 한때 나는 그 코수염을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같은 곳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코수염을 기르면 같았었어요. 비슷하게 보였고. 그의 삶에 운명처럼 나타난 혼혈인들. 저 작업의 모든 그 대상이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이제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데, 그래서 혼혈인이 뭐냐고 막 찾아봤지. 한국 혼혈인 협회라는 걸 가르쳐 줬었어.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지만 이재갑 작가는 아직도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아따 형님 좀 오랜만에 뵙는다. 한 2, 3년 됐죠, 여기 오신 지가. 여기 언제? 네. 5년 넘었지. 5년. 이재갑 작가가 혼혈 1세대 김부원 씨를 찾았습니다. 여기 옛날에 미칠사단이 있었어. 1950몇 년까지 여기 있었어. 아, 미군이, 칠사단이. 나 형님 49년생인 줄 알았는데 47년생이네. 47년생이네. 형님 뭐 전부 난 전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미국 사람이어서 이렇게 무슨 행사에 뭐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옛날에 그 이대학교 가면 뭐 이대 다니는 그 여학생들이 막 그때마다 맞아. 영어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에다 영어 선생 해달라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어. 미국 사람이라고 막 아 미국 사람 아니라 그래도 걔들이 믿질 않는다니까. 혼혈이라 그러면 혼혈이 뭔지도 몰라. 피부도 굉장히 하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 있으면 조금 이렇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하얘어요 정말. 네. 그동안 계속 해왔듯이 이재갑 작가는 오늘도 그들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그 표정이 무표정인데 이렇게, 그 이렇게 생각이 잠겨 있는 듯한 얼굴 표정이야 돼요, 전체적으로. 무엇이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 걸까요? 1947년도 부산시 자천동에서 태어났고요. 하라리아 부대에 그 당시 근무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군인으로. KMAG라고 나라 고문단, 미군사 고문단 군인이죠. 이게 이 몸도 좀 돌아, 이렇게 살짝 돌아가야 돼요. 살짝 눈 많이 들어갔고, 조금. 근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안 좋아가지고 애를 키울 수가 없었나 봐. 우리 어머니 집안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안 좋은 일 아니에요. 혼혈인 뭐 태어나기라는 거. 그러니까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돈으로 매수로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뭐 이거 뭘 차고 이래가지고 배가 부르러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날 낳은 것처럼 해가지고 낳은 애를 데려온 걸로 한 거야. 동네 사람들도 하여도 저희 엄마는 그냥 주수다 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자기가 낳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고 우리 미안하죠, 엄마한테. 아니, 혼자 태어나서 그 뭐야, 그
데리고 같이 산다는 게 그 자체가 벌써 고통 아니에요? 남들한테 멸시받고 못 들은 소리 듣고 그 자체부터도 상당히 힘든 일이죠. 버티는다는 게.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버리고 키운 거면 더 다행이에요. 태생부터 어머니의 아픔을 품고 태어나 숨겨진 자식으로 살아야 했던 아들. 어머니는 이들에게 참 아픈 이름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일단 내가 묻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걸 그렇게 못 물으니까 우회적으로 묻는 방법이 엄마 어디 있습니까? 야. 엄마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면 엄마 얘기를 하다 보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아는지 그것까지만 이야기해. 엄마 잘 있지? 끝. 그 더 이상 뭘 못 묻게 해요. 엄마 별일 없지? 끝. 결국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지 형의 그 출생의 비밀이라 그럴까 뭐 아니면 출생의 어떤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까지는 안 못 가요. 안 가요. 조금 전하고 또 다른 이재갑 작가에게 큰 숙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혼혈인 박근식 씨. 하여튼 이 형은 연구 대상이었어요. 농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혼혈인들을 위한 뭐 기숙사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려고 실제로 그걸 다 융자도 받고 땅도 다 어머니 배셨어요. 그 혼혈인들의 어떤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말 그 온몸을 바쳐갖고 했거든. 그 꿈이 저는 노후에 우리들이 60대까지는 누가 나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요가가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오고 갈 데 없으면 같이 농사라도 짓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1970년 박근식 씨는 당시 20살의 나이로 혼혈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혼혈인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나보고 다짜보자 그냥. 너 어디시냐? 그래. 형님 저는 경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야 나는 빌린 박씨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 빌린 박씨가 뭔데요? 하니까. 아니 뭐 엄마 성을 빌려왔다고 그러는 거야. 아주 그냥 쿨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 성을 빌려왔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물었지. 그럼 형님 엄마는 어디 있는데? 엄마? 그 저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이게 아구가 안 맞지. 이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 엄마가 선님인데 형이 태어났다. 그럼 이게 아, 그죠? 스님이 된 어머니와 빌린 박 씨로 살아가야 했던 아들. 자기가 태어난 거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결혼을 한 상태고 애기는 없었지만 그 미군의 폭행 때문에 성폭행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게 됐다. 그 엄마는 어떤 그런 업보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안고 그날로부터 이제 비군이 즉 선생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고재헌 씨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꺼내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입니다. 6.25 때 피난 내려오다가 내가 원래 52년생이에요. 56년생이 아니고 원나이는 52년생인데 피난 내려오다가 이거 강간당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누이하고 내 우에 누이하고 그래갖고 조카가 나랑 3일 차이 나는 조카가 있어요. 우리 누나가 난 아들 엄마는 날 낳고 당시 어머니에게는 이미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었고 그 일 이후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에게 혼혈 아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는데요. 얻어 맞은 격밖에 없죠. 이상하게 생겼다고. 넌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서 팍 패대기 친 그 기억이 있어요. 패대기 당한 기억이 어렸을 때도. 결국
4살이 되던 해 당시 혼혈아들의 보육시설인 명성원에 맡겨진 재헌 씨. 그곳에서 다른 혼혈인들과 함께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명성원 들어간 날짜가 내 호적의 생일로 돼 있는 거 지금 고시로. 그 고 재헌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윤칠성인데 내가 뭐 명성원에 들어가면서 고재헌으로 그 원장 할아버지가 고시거든요. 그 할아버지 성을 따서 아마 내가 고재헌으로 된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고재헌으로 바뀌었고 보육원을 나온 후에는 생계가 막막해 외국인 행세를 하며 외국인 전문 배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다르게 생긴 그에게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여기도 미군 부대 클럽이었었고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저것도 클럽이었었고 미군 부대 클럽. 나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도 클럽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우리 집 클럽이 이거 저 밑에 저쪽에 해갖고 여기 한 서너 개 갖고 있었어요. 고재헌 씨에게 어머니의 기지촌 운영은 숨기고 싶은 가족사입니다. 우리 엄마가 클럽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 데려다가 미군 호를 했었거든요. 클럽. 기지촌에 포주를 한 거죠. 포주. 쉽게 말해서 포주를 한 건데 날란 바람에 아 저 여자도 양세씨지 됐구나. 이 남들이 오해를 하니까 오해받은 김에 아마 그쪽으로 풀렸던 것 같아요. 고재현 씨가 친구 영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나 조그만 거 먹어, 뭐 큰 거 먹어. 큰 거 먹어. 등치가 큰 거야, 큰 거 먹어. 달라. 맛있어. 조영일 씨 역시 한국 전쟁으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형은 엄마 모르는 거야 전혀? 나? 어. 난 모르지. 전혀 몰라? 내가 미아 발견이 서부역에다 됐거든. 서부역? 그러니까 서부역에다 갖다 버린 거야. 기차 타고 가서 그냥 버려버렸구만. 엄마가 이제 한국 남자 다시 만나서 살림 차리고 그 밑에 애가 있고 근데 내가 또 생기길 또 이상하게 생기고 너무 잘 생겨가지고 갖다 버렸나 봐. 그 남자하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기억은 버렸으면 없어. 한국 사람 아버지가 버렸겠지 뭐. 그렇겠지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버림 받아갖고 거기 이제 출동해서 보호원에 가서 잠깐 있다가 비만 오고 그럼 창문 내다보고 많이 울었대. 내가 많이 울었어 내가. 누굴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조씨 성은 누구한테서 그런 거야? 빌린 조씨지 뭐. 빌린 조씨? 조씨는 나든지 모르는 성이고 이게 엄마 성 같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성 엄마한테 빌렸다고 해서 나 빌린 조씨 하는 건데 아버지 성은 모르지.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고 빌린 조씨지 뭐. 빌려왔으니까. 난 빌린 곳이지. 진짜 빌린 곳이지 난. 다 빌린 박씨 빌린. 다 빌린 조씨 빌린 곳이 뭐 다 해서 한승 한 번이 돼버린 거지 졸지. 뭐 다 제. 빌린 성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혼혈인들 남모를 고통도 많았습니다. 이제 어렵게 살다가 이제 나 혼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일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목수일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 전두환이가 잡아갔잖아 삼천개혁대고. 목수일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 틱이라는 이유로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잡혀간 거지. 인제경찰도 잡혀가가지고 삼천개혁대 갔다 온 거지. 한 달 교육받고 온 거지. 내가 매국수 혼혈하라고 아 저놈도 뭐 한바탕 했을 것이다 하고 끌고 간 거지. 혼혈이라는 이유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국가에 어처구니없는 폭력도 참아야 했던 영일 씨.
그런 남편의 고통스러운 일생을 아내 역시 같이 겪어야 했고 부부가 살아온 세월 곳곳에는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한 번은 두 번은 술을 탁 먹었어요. 내일 모레가 추석인 거야, 내일이. 근데 술을 먹고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야, 가서 제사상 봐오래. 그래서 무슨 제사상이야?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가서 예쁜 할머니 사진 하나 구해올 거래. 그럼 내 엄마 나 우리도 제사 좀 한번 지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근데 울어. 아유, 울어 또. 나도 눈물 나올라 그랬는데. 울지 마.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혼혈인 트롯 가수 제임스 킹 씨. 그리고 그의 단짝 친구이자 역시 트롯 가수로 활동하는 이출 씨가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다. 야, 너 미국 사람 같다. 미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해. 미국 사람 같아. 한준호와 양준수 멤버였던 이출 가수의 솔로의 대부분입니다. 간만에 멋진 남자 보내요. 이출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때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아, 나는 완전 한국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미국, 집에 미국 사람이 계시고 국적도 미국인데 그러다 또 미국 가서 미국 군대 생활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하고 우와 으쌰으쌰 하면은 아, 내가 완전 자랑스러운 미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정체성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밤무대 뛸 때 외국인 식으로 살았잖아요. 팝송하고. 그러니까 늘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동남아 순회 공연 마치고 온 가수라고 우리가 선전을 했으니까 너 있지 손님 불러도 음흠 하고 지나가고 너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영어 선생님이 이상하게 꼭 날 시키는 거야, 영어를. 너 영어 잘하겠다 하면서.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 영어 잘할까?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딴 사람한테 말라도 나한테 영어 잘하겠다 하면 뭘 잘하겠어, 내 영어를. 여기서 잘하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에게 따라오던 차별의 시선. 어머니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야, 근데 그때 엄마가 이북말 강하게 써가면서 싸우는데 엄마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는 것도 그렇게 처음 봤고. 어? 내 아들 어디 뭐 까마서 그러냐고. 뭐. 네 아들 안 까마. 뭐? 막 하는데 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후부터는 절대 안 일렀어요. 이출 씨와 제임스 킹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 됐고 네. 다문화 가정이 됐잖아요. 저 이출 가수랑 나랑 어렸을 때는 네. 참 슬펐어요. 그렇죠. 많이. 아. 그 사회 선생님이 이 지구상에는 3인종이 있죠. 그래. 그러면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인종, 흑인종, 우리는 황인종이죠. 이러면 또 애들이 또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엄마가 얼마나 저를, 아, 진짜, 저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목욕을 시켰어요, 저한테. 목욕을 시키고
이 꼽 나는 왜 엄마가 침발 그 거울 있잖아요. 색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거기다 막나 침으로 머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곱슬머리 펴느라고. 네. 목욕 왜 매일 시켰나 그거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자식 이제 얼굴 까마니까는 좀 하얗게 보이려고. 아, 또 이상해지네. 참. 언제 한번 이추리가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더라고. 야, 진짜 완전 오리지널 백인이더만. 그, 어? 할아버지가 흑인들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손 씻으면 거기 안 씻는, 너 할아버지 얘기지만 한번 해봐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흑인만 싫어한 게 아니라 엄마 유색인, 그러니까 황인,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하고 산다고 인정을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혈 가수 이출 씨. 이출 씨의 부모님은 정식으로 결혼해 3남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컸던 할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는 물론 혼혈로 태어난 손주들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희 삼형제가 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도 안 받아보셨어요. 미국 가지 않았어요. 미국 영주권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들만 돌보던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못 사신 이유를 소가리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내가 삼형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머님이 흥얼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휴,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갔다 새시계 났냐. 아, 얘네들 어떡하지. 같이 살고 싶은데 한국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고. 근데 그게 얼마나 고민이 많이 컸겠어요. 제가 이제 커서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 보니까 여자로서 혼혈인 3시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 이해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생전에 당신을 요양원에 모셨던 제임스 킹 씨.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발걸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니의 과거를 오해할까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제 요양원 그 할머니들이나 복지사들이 내가 가가지고 엄마 그러면은 아유 저 할머니 옛날 과거가 어떻겠구나 상상을 할까봐 그냥 양아들이라고 키워준 양아들이라고 쓰죠. 기니 엄마 그냥 글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가 날 놀리는 거는 괜찮은데 엄마에 대한 비하밥 저기 그 말이 있어요. 놀리는 말이 뭐 양공주 그 소리는 되게 내가 진짜 어린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 살면서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삶을 지켜본 제임스 킹. 그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쏟아지던 멸시의 시선과 심지어 가족조차 냉혹하게 쏟아내던 그 독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진짜 동생들 위하고 아버지 위해서 또한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너무 때려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이모도 있고 별별 사연이 다 많아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은 어떻게 알든지 동생들이 찾아와요. 하고 누나가 다 그 학비며 용돈 주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럼 그 새끼들 대학 다 졸업하면은 절대 누나 안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이모가 몸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향 가면은 오지 못하게 해요. 동네 창피하다고. 아니 언제는 지들 학비 벌라고 누나한테 돈 타러 오던 사람들이. 기지촌 여성 노인들의 쉼터가 있는 평택시 안정리.
내가 우리 영철이 기다릴 텐데 저기 진천 저수지에 가가지고 맥주 먹고 있는 거야. 좋았겠다. 내가 그냥 좋았겠다. 옛날 사진을 보며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숙자 할머니. 이거는 난 20대. 이거 진천에 있을 때. 이것들 다 옛날 사진이죠. 20대에 기지촌에서 일했던 그녀가 할머니가 된 지금은 연극 배우가 됐습니다.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 그런 거. 여기 이제 우리라는 건 다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기지촌에서 살고 기지촌에서 이제 이게 세월 보내고 그런 거. 또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그런 세월 사는 거. 연극을 통해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다는 쉼터 할머니들. 그런데 이 연극 안에서 혼혈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My father, my father, live America. But I don't know my father. You don't? Yeah. Oh, I'm sorry. Do you want to look for your father? I can help you. I don't want my father. I'm not American. I'm Korean. Okay. 우리들은 이제 걔네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런 생활 안 한 사람, 방세 놓고 한 사람들은 아 저 튀기 새끼 내가 뭐 욕도 많이 하고 저 튀기 새끼 저 진짜 못됐다 나쁜 놈이다 하면 손가락질 많이 받고 간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나는 엄마가 키우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자식을 앞날을 생각해서 피가 그냥 어떻게 돼도 그냥 자식 앞날을 위해서 보내야겠다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지촌에서 일했고 혼혈로 낳은 자식과 이별을 고민해야 했던 수많은 그녀들. 하지만 국가는 그런 그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혈아와 그 어머니들을 위한 희망센터가 미국 펄벅 여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소사에 세워집니다. 혼혈 아동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혼혈 아동들은 전쟁 뒤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펼친 일국 일민주의, 한 나라 안에는 한 민족만 존재해야 한다는 정치 신념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강요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일국 일민, 한 나라 안에는 한 민족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글자 그대로의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혼혈 아동들은 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죠. 혼혈 아동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국 일민주의. 1953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5천여 명의 혼혈 아동들이 거의 강제 집단 이주처럼 해외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그중에 5천 명 중에 한 4천 명 정도는 엄마 혹은 외조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수소문하고 그렇게 모아서 미국으로 단체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켰던 전 세계까지 동원을 해서 이주를 시켰던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발견된 부모가 다 죽어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전쟁고아들을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시켰다. 이러한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광고까지 동원해 해외로 입양 보내진 혼혈 아동들. 그 광고 낸 거 혼혈도 뭐지 본다고. 나 그 초창기에 그 신문 보고 놀랬더랬어요. 그런 정책을 썼는지. 그 혼혈 아이들 없으려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그 사회만큼은 더 증오해요. 이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존재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제 생각에는요, 얼굴 들을 수 없어요. 한국 전쟁 후 혼혈아동 입양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현재까지 이어져 한국은 20만 명 넘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조국. 하지만 해외 입양인들은 그런 조국을 지금까지 잊지 못한 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1964년 파주에서 태어난 린다 씨. 그녀는 아직도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 where are you? No, 어디 갔어요? I am Joyce. My appa wanted me to have that name. We lived in Nopedang, and you told him you would never be happy without him. He told me you said that. 잘 먹으세요. Please eat well and stay healthy. Until I find you again. 혼혈 입양인들의 대부로 불렸던 고 서재송 씨. 그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900여 명의 혼혈 아동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고 혼혈 입양인들이 뿌리 찾는 것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가끔씩은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서재송 씨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샤나 씨가 양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잠깐 만났던 사이지만 샤나 씨에게 서재송 씨는 자신과 한국을 잇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Oh my god. I wanted to visit Korea just to keep coming back to see what Korea is like and to just get a feel for I don't know, grow being here in Korea, and I wanted my parents to come and to have them meet Mr. So. 샤나 씨의 친모 찾기를 도와주었다는 서재송 씨. 다섯 살 때 갔어요. 이장하고 통화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았는데 난 그 걔 보고 엄마 만났냐고 묻기가 힘들더라고. 걔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고 왔는지 안 나고 왔는지 모르겠어. 생모를. 한국 이민사 박물관. 이곳에는 서재송 씨가 기탁한 입양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혼혈 아동들이 겪었던 그 아픈 흔적들이.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레이건 정부에서 아메라시안 특별 이민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1950년부터 82년 사이 미군과 현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의 미국 이민이 허용됐는데요. 하지만 혼혈인 당사자만 가능했기에 어머니들은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백숙일 씨 역시 특별 이민법 발효 이후 어머니를 홀로 남긴 채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뛰어 이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오랫동안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내 경우도 우리 엄마는 참 몇 년을 울었어요, 이렇게. 이제 백숙일 씨는 아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혼혈인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간 거죠? 아빠 찾으러? 유학생? 몇 년도에 갔습니까? 84년도에 갔으니까. 법이 통과된 후에 그랬구나.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사인하고 한 후에 그리고 갔으니까. 아예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엄마가 아프니까 아프다니까 빨리 들어와서 엄마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뭐야? 시민권이죠. 시민권인데 여기 거소증을 가지고 있어? 거소증이죠. 거소증 가지고 있어. 그래도 혜택 다 주잖아. 아 그렇죠. 투표만 못할 뿐이죠. 다 누려요. 한국 정부 저 I love Korea. 아 저번에 그 폭탄이 있었잖아요. 그 지뢰 폭탄. 저 군대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 어 받아준대? 아니 나는 정말로 가서 한국을 막고 싶었어. 나랑은 또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근데 그 얘기는 그거 말고는 우리는 다 이제 서로 너무 잘하니까 그냥 고생을 덜 했네. 아니 고생을 덜 했는지 몰라도 와서 고생했어요 저도. 아니 와가지고 처음 그 외국하고 들어갔는데 30만 원 준다 그래서 아, 하겠다 일. 했죠. 어떻게 엄마가 아프다고 왔는데 읽을 수 있으면 그 얘기 친구들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형님 글쎄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그 요양원에 모신 게 그래도 정신적으로 덜 힘들 거예요. 어머님도 편하고. 한국에 혼자 계신 늙고 병든 어머니,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자식들. 백숙일 씨가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휴가 기간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방. 아이고 어디 보자. 이 이불은 엄마 거라 내가 가져가려고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가져갈 거면 이거 버려요? 응? 66년 2월 15일 날 내가 당당히 졸업한 사람이 그리고 그 새끼를 호열하게 열렸어. 중학교 김동진. 엄마는 안 버려 이런 걸. 엄마 사탕. 후천성 시각장애가 왔고 내가 미국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몰랐죠. 눈이 나쁘다고 평생을 그랬으니까 눈이 나쁜 줄만 알았지 사실은 병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치매까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보살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어요. 좋아하든 안 하든 나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나보러 어떻게 오라고. 이게 너무 힘드는. 아들과 어머니는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엄마, 엄마가 돌아왔을 때 과연 내가 울까? 아마 못 울지도 몰라요. 언젠간 한번 크게 울겠지. 아마 한번 시컷 울어보고 싶어. 어둠 속에 쫓기듯 혼자 미국으로 향했던 그날처럼 오늘도 그는 혼자 가야만 합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우리에게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